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지만 우리가 다 당분이 있고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3개월 만에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모든 것이 해봅시다.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밤에 알아가고 그분들로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와, 아멘 하신 분들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랬습니다. 한 3개월 전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장발을 막 하고 그래서 양말 두 개 막 슬리퍼를 없었는데 여러분들 다 지금 보니까 옷을 다 바꿔 입으셨어요. 너무 이쁘시고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겨울 옷은 어디다 두셨을까? 그리고 겨울이 되면 또 그걸 어디서 꺼내와서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되는, 걱정이 아니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옷이 변했고 세 번째로 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상입니다. 여러분들 모습이 웃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웃으면 복이 옵니다. 특별히 제 눈에 정말 웃음이 정말 멋있어 보이시는 분, 노란 조끼 입으시고 안에 노란색 코디를 잘 하신 분, 아 정말 최고의 발그락 웃음을 잘 입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웃는 얼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만 봐도 하나가 변했고 여러분 옷이 변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미소가 변했다 아닙니까? 이 변한 것 중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옷은 언제 또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영원히 한 일주일 이상은 입겠지만 뭐 한 달 이상은 입을 수 없잖아요. 또 어디서 구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옷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인상이 좋다고 했는데 인상도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덥고 지금 6월 말일 때 이 정도면은 7월 말쯤 되면 얼굴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7월 달에 만나면 다들
아니, 나 주고 빨리, 오늘 저녁이나 빨리 주지. 이런 인상으로 변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한다. 그렇습니다. 지난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살던 자녀들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결혼해서 살던 마누라 원래 없었을 수도 있지만 어디가 버렸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춤바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춤바람이나 가운데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반대로 이 사랑의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품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람 중에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그 경험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래 그 마누라 지금 나 처음에 연애할 때는 정말 당신밖에 없어요 막 하면서 막 안기더니 이제는 뭐 어디가 버렸죠. 변한 게 다 변한 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새까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죄가 있다. 처음에는 로맨틱하게 장미꽃같이 빨간색 너무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장미가 흑장미로 변해가지고 가시가 막 문제나 땅을 막 치면은 까만 장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속에 새까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지옥 불덩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이 나눔 예배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오는 분들마다 다 예수님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꼭 모실 수 있는 그냥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오늘 교회 다니고 있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수원역에 중심으로 모여있는 우리 사랑은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배고파서 힘이 없을 때도 있고 내가 병이라도 감기가 걸려도 약 한번 사먹기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오늘 이 수요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매주마다 숨어주신 우리 나눔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방송 친 분도 있고 안 친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수원에 있는 창대교회 전도쯤 되니까 뭐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나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52주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옵니다. 어떤 때는 있지 않습니까? 공휴일이 되셔도 나도 내 가족과 함께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저녁에 빠지고 싶지만 어디 놀러 갔다가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 저녁에 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오늘 같이 뭡니까? 오늘 좋아요. 제목이 뭡니까?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 인상이 너무 좋으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가자미, 생선, 햄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그냥 어디 가서 돈 주고 푹 사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시간이 돼서 수요일 저녁이네 우리 오늘도 나눔 친구 선생님들 어르신들 다 오실 텐데 우리 이 시간 됐으니까 갑시다 딱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준비하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100명 넘는데 자기 집 식구는 5명 6명 식구지만은 100명 넘는 식사분을 준비하려고 무릎만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산 거, 뭐,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좋은 거 구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사는 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만 봤다고 음식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여자분들에게 우리 반갑습니다. 이 날짜부터 모여가지고 오늘은 어떤 거 드릴까 하면서 치즈도 먹고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었다고 치니까 이것도 넣어야지요. 고무줄 사야지요. 봉지 넣어야지요. 누구는 큰 거 줬다 그러고 누구는 작은 거 줬다 그래가지고 잘 나눠야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도시락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땅을 파봐라. 돈 10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음식 저렇게 대접하는 음식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 이 사람들 그냥 좋은 일을 하는구나. 아, 이 사람들 연로와 나를 위해서 이거 준비해 줬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에 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랑하시겠네요.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이 박수는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속근터 우리가 좀 불쌍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 닥쳐라고 얘기했습니까? 닥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맞습니까? 선생님, 이 시간에 도시락 하나만 받으러 왔다면 선생님은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신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째요? 지금 있잖아요. 이 말씀 듣는 것과 도시락 받는 것 중에 누구 무엇을 택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솔직히 도시락을 많이 택하겠지만 도시락만 받아가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 도시락만 받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이 변해도 변치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래 노숙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힘들게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까? 고향이 다 수원입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까지 왔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저도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의 이 상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 수원을 내가 오늘 도시락도 먹으러 온 사람들한테 나는 이 사람들한테 뭐 별 볼일 없으니까 나는 그 사랑을 안 줘야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상황이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번 주에 지금 전도사인데 목사님이 되기 위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가 났는데 사실 떨어졌습니다. 1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제가 3살이 된 아들과 그리고 또한 6개월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양복 멀쩡하게 입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상황이 늘 하늘 향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제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너무 슬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저녁에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느낍니다. 사랑하는 아들 동지나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내 예수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시험이 떨어졌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번 주에 여기서 만나고 도시락을 주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안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도 그리고 여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갈 때 주님께서는 지금보다 도시락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서로에 따라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얘기하느라 주님께서도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있던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때 악한 마귀 권세를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꿈에갔고 우리 이모 꿈에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같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들에게 하나님이여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깊이 날마다 그 마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도시락으로 하나님 일을 받사오니 하나님이여 더 큰 것들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을 벗어드린다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안전의 안전으로 지켜주실 줄 믿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힘내시라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